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초코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오늘 3월 30일 하루 동안 동시에 3개의 방송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전세계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은 오늘 3월 24일 데뷔 이후 첫 공식 솔로 앨범 페이스를 전세계에서 동시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지민은 첫 솔로 앨범 발표와 함께 국내와 미국의 TV에 연속 출연하는 등 활발한 프로모션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지민이 오는 3월 30일 하루 동안에만 여러 곳의 방송과 행사에 동시 출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 BTS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방탄소년단 지민은 3월 30일 오후 6시 엠넷의 음악 프로그램 M 카운트다운에 출연해서 신곡을 라이브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방탄소년단 지민은 3월 30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TV 인기 예능 프로그램 홍김동전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M 카운트다운과 홍김동전에 이어서 같은 날 방탄소년단 지민은 선정될 팬들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지민은 오늘 3월 30일 하루 동안에만 엠넷의 M 카운트다운, KBS TV 홍김동전, 그리고 영상통화 팬사인회까지 동시에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수많은 BTS 팬들이 오늘 3월 30일을 손꼽아서 기다린다는 글과 함께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초코였습니다.